일반적으로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미소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미소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충분합니다. 미소를 띠고 상대를 만난 후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손이 참 부드럽네요. 손님이 대단하신데요. 운동하시나요?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와 같이 가볍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악수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스킨십으로 작은 스킨십이라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라도 계산 후 잔돈을 고객 테이블 위에 놓은 직원과 잔돈을 고객 손에 쥐어준 직원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손에 잔돈을 쥐어준 직원이 더 친절하다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끝이 살짝 스친 것만으로도 직원의 친절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스킨십이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나친 스킨십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금물입니다. 그렇게 악수를 청하고 난 후 웃으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모습을 잘 보고 그에 적절하게 가볍게 칭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온 50대 남성에게 팀장님, 넥타이가 너무 멋지십니다 라고 칭찬을 하면 상대방은 고맙습니다 라고 가볍게 답할 수도 있지만 큰딸이 첫 월급 타서 선물을 줬다, 아내가 얼마 전 생일 선물로 줬다와 같이 넥타이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화기애애한 미팅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상 형성에 초도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에 영향을 받지만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가면서 축적된 여러 경험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빈도 효과라 합니다. 빈도 효과에 따르면 비록 첫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 등에서 긍정적이고 호감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전 매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줌으로써 첫인상의 부정적인 느낌을 극복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항상 깔끔한 슈트를 입은 모습으로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0년 도요타 리콜 사태로 미국 공청회에 참석해 사과를 할 때도 그의 복장과 태도를 통해 비굴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양복을 즐겨 입다 보면 차갑고 냉정하고 격식을 갖추는 것을 좋아할 거라는 편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아키오 사장의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키오 사장이 레이싱 마니아라는 겁니다. 단순히 레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내 레이스에 참가해 시속 300km로 트랙을 달리기도 하고 경쟁차들을 직접 몰고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CEO와 카레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